만나면 좋은 친구 MBC. 원주시 단구동 상가들이 줄지어선 이곳은 소문난 먹자골목. 아침 일찍 이곳을 찾았는데요. 착한 가격의 맛집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요.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맛집이라 그런지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아, 예. 근데 오늘 저희 일반 손님은 안 봤는데. 영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오늘은 저 중요한 손님들을 저희가 받는 날이라. 네. 오늘은 화요일. 원래는 가게 휴무일인데요. 이 휴일 반납하고 특별한 손님들에게만 영업 중이라네요. 마음을 담은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려고 동네 어르신들을 초대하는 가게. 누군가를 도우면서 삶을 배워간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동네 행복 나눔에 동행해 봅니다. 식사 준비의 기본. 일찌감치 밥 지어서 미리미리 공깃밥으로 준비해 놓고 양념 듬뿍 버무린 엄마 손 반찬들도 준비됐어요. 그런데 휴무일에만 받는 손님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니 제가 오늘 밥 먹으러 왔다가 네. 원격결에 이렇게 일까지 도와드리게 됐는데 네. 아니,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아 사실은 저희가 네. 한 달에 한 번 매주 마지막 주 쪽 화요일 날 그날이 화요일을 쉬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어르신들을 모시고 무료급식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이 사실 쉬는 날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네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 식구들이 좀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해요 사실. 그래서 알리는 것도 싫어했는데 어찌하다 보니 또 이렇게 알려지게 됐어요. 아,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저도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오늘 영광이네요. 아유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또 오셔갖고. 오늘의 메뉴는 무더위를 이겨낼 이열치열 한 그릇 삼계탕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많이 바쁘시죠? 아, 괜찮아요. 제가 좀 네. 도와드릴 일도 있을까요? 아, 그럼 이거 좀 씻어주시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여기 밖에도 사장님들이 계시고 네.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뭔가 열심히 일을 하시는 네, 분이 네, 계시고 네. 관계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아, 가족이에요. 남편이고 저희 형님. 아, 네. 아니 근데 오늘 메뉴가 삼계탕이에요. 네. 어르신들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이달이 복달이라 저희가 또 좋으신 분들이 또 다들 또 찬조를 해주셔가지고 이달에는 그렇게 하게 됐어요. 메뉴에서도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그 네. 마음이 느껴지네요. 아. 어르신들이 오시면 바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정성스레 준비하는 보양식. 자, 가게 앞에 현수막 내걸고 본격적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반가운 분들이 곧 오신답니다. 제가 볼 땐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글쎄, 그 뭐 계기라 그럴까요? 이제 인생의 전환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그 어려운 시기에 막 어려운 사람들 가서 막 몸 씻겨주시고 막 이런 생각이 딱 나길래 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런 거를 물려줬나 싶기도 하고 나도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아빠는 이런 일을 했었구나 하는 걸 주면 어떨까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시면 주변에서도 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뭔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좋은 고맙고 감사드리는 게 그러니까 여기 아울렛에 저 사장님은 항상 매달 쌀을 보내주세요. 또 여기 상가 고깃집 하시는 사장님은 뭐 필요한 거 있냐 그러고 찬조도 해주시고 또 저기 2단지 아파트 대표자 그 주민 거기서도 뭐 필요한 거 있나 그러고 찬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숨어서 하는 복지가들이 굉장히 알게 모르게 많아요. 아니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여기 식당에 와서 신기했던 게 네. 메뉴판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메뉴가 5,000원, 6,000원, 만 원이 안 넘는 네. 메뉴들이 많더라고요. 네. 많이 도와주시면 많이 남겠죠.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요.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그냥 뭐 돈 좀 덜 벌어도 너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시간을 들여 남을 도우면 내 마음이 편하다는 그 한마디. 오늘의 명언이 탄생되는 순간이고 이런 좋은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 삼복더위 이겨낼 삼계탕이 완성되는 순간 일반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시는 점심시간인데요. 하지만 이날 이 시간만큼은 초대받은 특별한 손님만을 위해 1년 넘게 성업 중인 가게.
이미 동네 어르신들에게 소문난 맛집이라 모두 모두 단골 손님들. 자식처럼 부모처럼 서로 대하다 보니 어르신들에게 이 식사 시간은 웃음꽃이 피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되돌아가는 일반 손님들은 다음에 꼭 들러주세요. 아르씨! 아니 사장님이 우리 어르신들 열을 건강하게 나시라고 오늘 특별히 삼계탕 준비하셨대요. 그러게 말이요. 너무 잘 먹어. 너무 맛있게 잘 먹어. 이렇게 어르신들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예. 고맙지요. 너무 좋지요, 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또 어르신들한테 대접해 드리잖아요. 예. 어떠세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요. 이렇게 노인네들을 이렇게 봉사를 잘해 주시니 우리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지내요.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여름철 건강을 위해서 삼계탕을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어르신들이 삼계탕 진짜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좋으시죠?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민 대표님 또 무료급식 하시는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동참시켜 주십시오. 우리 아파트에서도 좋은 일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또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맛있는 것을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아마 우리 아파트 주민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선한 영향력이 커질수록 행복도 커지겠죠. 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맨날 좋은 일 하시고 복 받으실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 걸 이렇게 해주셔서 잘 먹겠습니다. 너무 고맙게 잘 먹겠습니다. 많이 네? 다음에도 또 불러주세요. 오늘 하루 열심히 나눔을 영업한 사장님네 가족. 식사를 마치신 어르신들이 모두 가시고 나서야 자리에 앉아봅니다. 오늘 몇 분이나 왔다 가신 거예요? 지금 오늘 78분 오셨어요. 사실 이런 일이 혼자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는 그냥 우리끼리 가족끼리 조용히 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고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민센터에 이제 의뢰를 좀 해서 얘기를 좀 했더니 그 복지팀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또 매달 어르신들한테 쿠폰도 발송해 주시고. 아니 근데 아까 주변에 상가분들이 좀 도와주신다고 네. 했잖아요. 아까 닭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와서 닭이라도 먹고 가자 그럴까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 연락 한번 해주세요. 전화 한번 해놓고. 네. 아 멀리 있다고? 아, 닭이라도 같이 한 그릇 때리려고 그랬지.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때마다 이렇게 쌀을 후원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함께하게 되신 거예요? 아, 한번 화요일에 식사를 갔는데 그 손님들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봐서 물어 여쭤보니까 오늘은 무료급식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혹시 뭐 신뢰가 안 된다면 쌀을 갖다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갖다 주게 된 거예요. 항상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네.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겠습니다. 진짜 배고팠거든요. 네. 아니 맛있는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아낌없이 담은 한 그릇의 정성. 이웃을 내 부모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담았고 도움을 주면 내가 행복하다는 인생 교훈도 담아서 휴식 대신 선택한 나눔 봉사로 더 기쁘게 사는 이분들의 이야기로 덕분에 우리도 행복해졌습니다. 지난주 정원에서 멋진 추억을 만든 크리스 아빠와 딸 예담이 꽃들의 향연 속에서 자연이 안겨주는 힐링을 만끽하고 전통 놀이도 즐겨봤습니다. 동물들과 교감한 시간은 예담이의 인생에 풍요로운 기억으로 남겠죠. 온전한 자연에서 아빠와 딸이 함께하는 정원 여행.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원에 싱그러운 여름비가 내립니다. 모든 식물들에게 공평하게 내리는 물줄기는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고 물기를 잔뜩 머금은 꽃들은 제 나름의 빛깔로 존재감을 드러내죠. 물빛 감성이 사랑스럽습니다.
비가 그친 오후 아빠와 딸은 오천 그린 광장의 푸른 잔디밭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예담아, 봐봐. Look! 정말 넓고 예쁘지? 옛날에 여기 홍수 대비 위한 이 저류지였어. 그러니까 비 많이 오면 여기서 물을, 빗물을 가두는 곳이었어. 근데 이제 아름다운 이 정원이 된 거야.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넓은 공원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지. 예담이랑 아빠랑 한번 달리기 시합 해볼까? Running. 에너지 폭발하는 아이들에게 장애물 하나 없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푸른 대지는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아빠와 딸의 발걸음은 정원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부녀의 아름다운 시간은 영원할 것 같은데요. 추억이 무럭무럭 샘솟는 생명의 정원입니다. 오천 그린 광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름날의 즐거움. 거대한 워터슬라이드가 매력적인 물놀이장으로 가볼까요? 어, 예담이 이분이신가 봐. 안녕하세요. 안녕. 순천에서 너무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큰 따님과 함께. 아, 예담이 안녕.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가 네. 어린이 전용 물놀이장이에요. 아. 오천 그린광장에 네. 가족 단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를 어린이들이 좀 놀 수 있도록 여름에는 물놀이만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물놀이 시설을 6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최고네요. 예담이 수영복 가져왔어? 가져왔어? 가져왔네. 네. 그럼 물놀이 한번 해볼까요? 네. 이 모자 없어도 돼요? 모자 없어도 돼요. 아우, 다행입니다. 네. 아우, 저 걱정했는데. 네. 아, 예담이 벌써. 야! 예담아! 예담 오늘 갔어. 오천 그린 광장에 조성된 워터 아일랜드는 3,000평의 넓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초대형 워터 슬라이드와 에어풀장을 갖춰서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터로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의 꼬마 주인공은 어디 있나 했더니 짜릿한 스릴을 만끽하고 있군요. 예담이는 말할 것도 없고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풍경입니다. 크리스 아빠도 한껏 들떴는데요. 아이의 행복은 부모의 기쁨. 실컷 놀고 웃으며 아이는 성장하겠죠. 예담이 이렇게 신나게 노는 모습 보니까 막 뿌듯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예담이가 아빠 덕분에 이렇게 논다. 예담이는 아빠 덕분에 신나게 놀고 아빠는 예담이 덕분에 행복을 정립하고 정원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싱글벙글 부녀의 다음 여정은 어디로 향할지 궁금한데요. 아, 시간 짧았어? 순간적으로. 시간이 너무 짧아요, 심지어. 너무 짧았으니까 아빠가 더 재밌는 시간 준비했어. 캠핑 좋아? 당연히 좋지. 캠핑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원 나들이의 대미를 장식할 하이라이트는 캠핑입니다. 동천의 맑은 물줄기와 광활한 경관 정원 사이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풍덕들 캠핑장은 자연 속 힐링을 만끽할 최적의 장소죠. Ready, ready. 예담, 여기야. We're here. 이 텐트 봐봐. 여기서 캠핑하는 거야. 이렇게. 우와. 이거 봐봐. 아, 여기 좀 어때? 아, 뭐라 하지? 아늑해. 아, 아늑해? 예담이 자고 아빠가 고기 구울게. 오케이? 캠핑의 백미는 역시 바비큐 파티. 귀하디 귀한 딸 예담이를 위해서 크리스 아빠가 정성을 가득 담아 준비하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기쁨. 두근두근 설렘과 함께 캠핑의 맛이
익어갑니다. 아시겠다. 아빠가 구워준 고기 맛이 어떨 것 같아? 이번에 진짜 기대해도 돼. 아빠 그동안 실패도 많았지. 실패작이 많았지만 완전 많았지만 이번엔 성공작이야. 오늘 순천의 그 정원 기운 받아가지고 맛이 좋을 것 같아. 다 익었다. 얘 있게 내가 먼저 먹어. 아하, 그래. 얘 바르게 잘 먹어. 후후 물어야 돼. 먹고 맛이 어떤지 얘기해봐. 맛있을 거야, 근데. 진짜 맛있을 거야. 맛이 어때? 맛있지? 진짜 맛있지? 아, 이렇게 바로 먹고 싶은 거 보니까 진짜 맛있나 보다. 아빠 너무 맛있어요. 인생 고기 같아요. 이런 좀 감동적인 멘트 한번 해줄래? 오, 고기로 따봉 해주는 거야? 아, 고기 따봉. 오, 이 맛이야. 아빠 잘 구웠다. 진짜 맛있다. 아빠 성공작이야 이번에. 진짜 성공. 컴백. 고기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불멍 한번 하자. 오케이? 이 장작으로 불 피워서 불멍 하자. 번잡한 일상을 벗어나 고요하게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 멍하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위안이 되겠죠. 깊어가는 정원의 밤 풍경 속에 따스한 불의 기운이 두 사람을 감쌉니다. 예담이가 좋아하는 마시멜로를 구워서 달콤한 후식 타임도 즐겨보는데요. 섬세하고 다정한 크리스 아빠, 좀 멋있는데요. 더할 나위 없이 여유로운 시간 속에 아빠와 딸 두 사람만의 추억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아, 불멍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So nice. 어때 예담? 응? 좋아. 좋아? 오늘 아빠랑 하루 어땠어? 나중에 또 만약에 아빠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따라오고 싶어? 이렇게 똑같이 수영장 가고 캠핑을 한다면? 가을이 되면 여기 앞에 정원 코스모스 피니까 우리 세린이랑 엄마 다 데리고 여기 같이 가족끼리 같이 오자. 다 같이 가족끼리 와야 더 재밌잖아. 다 같이 오자. 오케이? 약속? 아빠 저 달 좀 봐봐. 예쁘다. 뒤에 달. 떴네. 와. 거의 풀문이다. 예담아. 완벽한 마무리. So beautiful. 우리 소원 빌자. So pretty. Almost the full moon made up.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늘 빛이 나지만 정원이라는 공간이 안겨주는 특별함이 있죠. 자연을 온전히 누리며 생명과 교감하고 다채로운 것들을 경험한 정원에서의 시간은 아이를 한 걸음 성장시키고 아빠의 마음에 사랑을 가득 채워줄 겁니다. 다양하고 재밌는 주제로 여행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방법이 많은데요. 요즘 음성에는 굉장히 핫한 여행이 있다고 하죠. 흥미진진한 패토리 투어, 맛과 멋, 재미가 있는 그곳으로 함께 따라가 볼까요? 이른 아침 음성 종합운동장.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해설자의 설명에 귀 기울이는 오늘의 여행 주인공입니다. 저는 정말 행운이 가득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여행 상품이요. 저희가 8회 동안 20명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160명이잖아요. 대기가 100분이 들어오셨어요.
어마어마하시죠. 이 어디서 오셨어요? 예, 대전에서 왔습니다. 저희 진천에서 왔어요. 진천에서. 네. 음성 이쪽 그 산업 그런 것도 체험하고 해서 기대가 아주 많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행운의 신청자들은 부푼 기대를 안고 팻토리 투어에 참가했을 텐데요. 아이들 표정에도 설렘이 가득하네요. 음성은 약 2,700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들을 이제는 단순하게 1차 산업관광, 공장, 굴뚝산업이 아니라 여행자들이 한번 재미있게 프로그램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음성군과 음성군 산업관광협의회 그리고 팩토리투어 여행사가 합심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투어의 첫 번째 코스로 시작해볼까요? 1987년 시작된 이곳은 정통 햄, 소시지, 베이컨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충북 음성과는 2013년부터 2년이 시작됐습니다. 미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를 필두로 성장을 하여 현재는 치즈, 음료, 소스, HMR, 빵에 이르기까지 밀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식품회사로 거듭났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행지에 도착한 여행객들은 담당자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격적인 투어에 나설 텐데요. 섞어주는 믹서, 그리고 고기를 저희가 이거 요즘에는 좀 자그맣게 이제 집에서도 있더라고요. 고기 안쪽까지 염지액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인젝터, 이렇게 전처리 가공실 기계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선도 좀 보셨어요? 안 좋은 시선들도 있는데 이왕이면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 찾아가지고 먹이고 있었어요. 오늘 또 여기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생각보다 공장 규모도 되게 크고 복잡했어. 네, 복잡하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지는 몰랐는데 자세히 알고 가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겠죠. 팩토리 투어만의 강점, 공장의 특성에 맞는 참가자들의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소시지 만들기. 먹는 거라서 그런가요? 뭔가 다들 신난 얼굴인데요. 전문가의 지도에 만들어보는 나만의 수제 소시지. 아이도 함께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힘들어 구우셔도 돼요. 손상 가면 안 돼요. 네. 너무 괜찮아요. 힘이 조절이 안 되셔서. 터치를 못 보여요, 항상. 속은 왜 버린 거예요, 지금? 힘 조절 잘못해서 미끌리면서 찢어져 버렸어요, 돼지 창자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아, 가지고 가서 저기 뭐야 이렇게 치대가지고 스테이크, 아니 뭐 그 뭐지? 패티처럼, 햄버거 패티처럼 구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버리지 않아갖고. 네. 천만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만들어본 소시지 맛은 봐야겠죠. 아빠 하나, 나 하나,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맛. 대한민국에서 소시지 싫어하는 아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엄지척이 절로 나옵니다. 팩토리 투어의 두 번째 장소로 떠나보는데요. 소시지 공장에서 멀지 않은 이곳은 예쁜 건물로 눈길을 사로잡는 곳입니다. 맥주를 만드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더운 여름날 시원한 맥주 한 잔이면 더위가 싹 가시잖아요. 성인 참가자들 눈이 초롱초롱해졌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수제 맥주의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냥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투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도 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2014년 우리나라 최초로 수제 병맥주를 생산한 이 회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직접 눈으로 보고 향기도 맡아보고 오감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럽홉이 제일 냄새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게 저희가 보통 이제 먹는 맥주 예일 맛이 좀 많이 나는. 예.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공장 내부 시설을 촬영을 금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체험을 하거나 음식을 맛볼 때는 뭐 사진 촬영을 자연스럽게 하셔도 되지만 공장 내부를 들어가셔서 설비 시설들을 안내를 받으실 때는 촬영 금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곳에서는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맥주 공장에 왔으니 백문이 불여일 견 일단 맥주 맛이 어떤지 마셔봐야겠죠. 다르게 산미가 좀 있는 맥주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홍차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파인애플 그리고 라임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아마 드셔보시면 되게 독특한데 너무 맛있는 그런 맥주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설명을 듣고 마시는 맥주 한 모금 맛을 음미해 보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이거 이러시구나. 맥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되게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고 맥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조금 더 즐겁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공장에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장이 끝나고 나서 맥주를 마시고 또 가족끼리 음식도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놔서 가족 나들이나 또는 기업 어떤 나들이나 뭐 기업 워크숍이나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투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소인가요? 금강산도 식후경 밥은 먹어야죠. 세 번째 코스는 점심 식사. 육회 비빔밥에 육회 비빔국수. 입맛 없는 여름철 입맛 확 돌게 하는 음식. 아우, 좋은 상품도 많이 사고 맛있는 밥이랑 뭐 육회도 신선하고 맛있고 최고입니다. 맛있어요. 든든하게 배도 채웠겠다.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육의 장소죠. 마지막 장소는 품바 정신의 근거에 쓸모없다고 버려진 것에도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예술로 승화시키는 창작 공간인 품바 재생 예술 체험촌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체험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내가 직접 그려서 만든 컵 화분에 귀여운 다육이를 직접 심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네요. 내가 심은 내 다육이 너무 사랑스럽겠어요. 좀 얻어가시는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투어 얼마 정도에 참여하신 건가요? 아, 그거요? 딱 이 정도면 됩니다. 와, 2만 원이요? 이렇게 보고 먹고 마시고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예쁜 선물까지 받아가는데 최고의 여행 아닌가요? 또 오늘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맥주 체험을 통해 가지고 맥주 만들어지는 과정도 또 새로 알게 됐고 애들한테 이런 체험이 나중에 큰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흐뭇하더라고요. 하루 동안 함께 즐긴 우리는 여행 메이트. 기념 사진도 빠질 수 없겠죠. 앞으로 음성군에 있는 다양한 기업체들과 함께 더 재미있는 팩토리 투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저희 개발을 해서 저희가 대한민국 넘버원 최고의 팩토리 투어 여행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지역을 알리는 팩토리 투어. 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도 주고 지자체와 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여행의 패러다임.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별들의 전쟁 2023 제주 3달수 마스터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제 부상 없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황영 선수 화이팅! 화이팅! 막강 파워를 뚫고 최후의 우승컵을 드는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제주의 대표적인 골프대회 제주 3달수 마스터스가 벌써 1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하반기 개막전이기도 한데요. 스타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하나, 둘, 셋!
도내 어린 골프 선수들을 응원하는 꿈나무 골프 레슨.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2년 반, 1년 반 정도 됐어요. 3년 반 정도 됐어요. 최고의 선수들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데요. 인스윙을 하면서 조금 풀어내봐요. 좀 나은데 조금 더 피니시 때 더 힘을 빼야 돼. 채만 조금 걸친다 느끼고. 피니시 때 더 힘을 빼야 돼. 힘이 조금 더 빼야 돼. 한마디 한마디 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멘토의 가르침. 그립이 너무 세. 그래서 그래. 일단 기분이 좋고 이렇게 TV에서 보던 선수들이 레슨을 해준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유튜브나 TV에서 보던 선수들이 저의 눈앞에 있으니까 뭔가 꿈만 같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되게 끈기 있고 잘 치는 그런 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이번 대회엔 월드스타와 전년도 우승자인 디펜딩 챔피언부터 신예 선수들까지 내로라 하는 국내 간판 스타들이 다 모였는데요. 네, 오랜만에 대회 이렇게 한국 대회 출전하게 되어서 많이 설레기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또 탑5에 들었었는데 좀 그런 좋은 기억들을 살려서 이번 대회도 좀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초등학생 때 3다수 대회 때 고진영 프로님한테 레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저한테 전화번호도 주고 막 인형 선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같이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떨리고 본선 진출해서 같이 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0년이 된 만큼 수많은 스타 선수들과 기록을 배출했는데요. 이번 대회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현재 컨디션은 매우 좋은 상태이고요. 제주 블랙스톤 코스가 굉장히 좀 어려워서 잘 장점인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좀 약간 영리하게 좀 코스 매니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홀은 알고 9홀은 모르는 코스였는데 그래도 아는 코스가 섞여 있어서 그런지 좀 자신 있게 플레이할 수 있었는데 반면에 이번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한 코스이고 또 난이도도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되게 어렵게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코스에 무더위까지 이어져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요. 갤러리들의 응원이 있어 힘을 내봅니다. 여름 휴가 차 왔는데 마침 뭐 기회가 돼가지고 여기 갤러리로 구경 왔거든요. 응원하는 선수가 있으시다고요? 아, 사실은 우리 딸 친구가 김시수 선수 그 동기거든요. 아, 지수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경기 잘하고 다음에 기회 되면 얼굴 보자. 파이팅!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가 펼쳐지는 한편 갤러리와 일반인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존도 운영됐는데요. 무더위를 뚫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서 이열치열 여름 피서 제대로 즐겼습니다. 워터 피크닉, 룰렛, 퍼팅 이벤트 등 다양한 갤러리 이벤트를 비롯해서 지역 경제와 소통하는 다양한 코스들도 마련됐습니다. 무엇보다 친환경 대회로 열려 환경, 나눔, 상생의 가치를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폐 건전지, 건전지 다 써봤어요. 건전지 알아요? 폐 건전지는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정답입니다. 네. 자, 스웨덴에서 시작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이 활동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드릴게요. 스웨덴에서 시작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주관식입니다. 5초 드릴게요. 5, 4, 조깅하면서 3, 2, 1.
1. 정답 몰라요. 틀렸습니다. 이쪽으로 가실게요. 시간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잘해놨어요. 다른 골프장보다 잘해놓은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래도 선수들 이제 직접 눈앞으로 경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가장 재밌고요. 그다음에 그 부수적으로 이런 부대 행사들도 좀 많아가지고요. 같이 이제 시간 아이들도 이제 지루하지 않게 같이 노는 게 참 즐겁네요. 지역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디자인된 캐디빕도 눈길을 끌고요. 박인비 프로의 수상 스토리를 담은 특별한 전시관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 대회 우승컵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제시팬 제주산대 슈퍼스타 챔피언 안방연서 임진희 프로입니다. 여러분 한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 제주에서 뜻깊은 우승을 한 임진희 선수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치열한 경쟁 끝에 얻은 우승이라 더 달콤한데요. 이 상승세를 타고 앞으로도 더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웠던 사흘간의 열전. 2023 삼다수 마스터스.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네요.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발굴 끝에 그 모습을 드러낸 잊혀진 역사. 머나먼 옛날 경산 일대를 지배했던 국가 압도국과 그 모습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품어온 경산의 임당유적. 임당유적은 대규모의 고분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생활유적이 함께 발굴되었고 또한 사람뼈, 동물뼈가 함께 출토됨으로써 우리 고대 지방사회의 생활 모습을 연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적입니다. 경산에 살았던 선조들의 삶과 죽음을 고스란히 담은 임당유적. 그 속에서 압독을 만납니다. 경산 임당동 인근에는 완만한 구름과 둔덕들이 어우러진 곳이 많은데요.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이른바 임당유적은 사라진 고대의 왕국, 압독국의 흔적입니다. 함양소국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 압독국은 기원 후 2세기 무렵에 신라에 병합되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있는 이 임당유적 일대는 암양으로 불림으로 그 당시 압독국이 이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경산 일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압독국. 혼란했던 삼국시대 속 압독은 번영한 도시이자 경주와 경산을 잇는 신라의 요충지로서 여러 차례 역사서에 언급되어 왔습니다. 신라로부터 지지권을 획득함으로써 신라와의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과시하는 고총 고분을 축조하고 신라의 미세품을 독점적으로 소유함으로써 당시 지역 경제의 유통을 독점하는 등 지방사회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압독국은 신라가 경주 지역에서 서쪽 지역을 왕래하는 군사적, 경제적 관문으로서 기능을 하고 신라가 삼국 통일을 위해 고구려 백제와 전쟁을 치를 때 경주 방어와 전투병 훈련기지 역할을 하는 등 당시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압독국의 흔적이 역사에 재등장한 것은 일제강점기의 한 보고서. 하지만 이후로도 유적은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한 채 점차 훼손되어 갔는데요. 발굴이 시작된 계기는 그야말로 우연이었습니다. 1918년도쯤을 시작으로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1982년 임당유적에서 도굴된 은제 저익형 관식, 숭제 이식 등의 국보급 유물들이 해외로 밀발출되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82년 경상 임당동 고분군에 대한 발굴 조사가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시작되었고 유적은 그야말로 폐허 상태. 훼손과 도굴로 몸살을 앓던 이곳에서 1982년 첫 발굴이 시작됩니다. 부족한 장비와 열악한 환경, 심지어 도굴군까지 다녀간 고분이었음에도
현장에서는 수천여 점의 귀중한 유물이 쏟아졌죠. 개인의 위세를 알 수 있는 신라식의 금동제 관식, 관모, 또 귀걸이, 목걸이, 허리띠, 팔찌, 반지, 심지어 신발까지 출토되고 있고요. 그 외에 농공구려라든지 마구, 무기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행태를 알 수 있는 사람의 뼈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생활 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한 임당 유적에서 대표적인 것은 단연 고분군. 발굴 과정에서 확보된 인골은 총 259구. 이 시기 유골이 출토되는 경우 화장하거나 이장하는 것이 사자에 대한 예의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 여기 인골이 잘 남아있네. 당시 발굴팀은 출토된 유골을 뼈 조각 하나까지 수습했고 지금까지도 이를 적극적으로 연구에 활용 중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 고대인들의 생활상부터 장례 풍습까지 다양한 부분을 밝혔죠. 임당 고분의 특이한 점은 이 무덤 내에서 여러 사람의 인골이 확인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여러 사람의 인골 중에는 무덤의 주인공도 있지만 무덤 주인공 외에 이 사람을 생전에 보필하던 시동이나 시녀들을 함께 묻어주는 순장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순장 제도는 우리나라 신라 가야 지역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은 대개 사람의 뼈가 확인됨으로써 순장의 습속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임당 유적 발굴을 주도해온 영남대학교 박물관. 이곳에서는 임당 유적에서 출토된 수많은 유물들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임당 2호분, 5, 6, 7호분에서 출토된 유물 3천여 점이 소장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를 현재 임당 유적 전시실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박물관에는 당시 사람들의 뼈와 그들이 먹었던 음식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어서 당시의 고분 문화를 종합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생전에 즐겨 먹던 음식들을 시신과 함께 묻으며 사후 세계의 안녕을 빌었을 압도국 사람들.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상어입니다. 포유류, 조류, 어류패류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물들이 보장되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상어뼈가 보장되었다는 것이 주목됩니다. 이 상어뼈는 지금도 우리 지역에서 돈백이라고 부르는 이 제수용품인데요. 따라서 1500년 전 무덤에서부터 확인되는 것으로 봐서 아주 오래된 우리 지역의 전통적인 제사 음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당 유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고대인의 인골. 몇 세기 전의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온전히 보존된 뼈가 여러 부장품과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임당 유적에서 사람 뼈와 동물 뼈가 아주 많이 출토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임당 유적의 지형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지형이 안반으로 축조된 지반인데요. 그 지반을 굴착해서 무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덤 공간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었게 됐고 그래서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서 인골이 석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골은 머리뼈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거의 제대로 남아있는데요. 저희들이 연구해본 결과 21에서 35세 정도 되는 여성으로 판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두개골을 법의학적으로 얼굴 복원한 결과 당시 사람들의 얼굴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성과들을 현재 전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출토된 인골 중 보존 상태가 양호한 머리뼈를 선정.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해 법의학적 얼굴 복원을 시도했는데요. 해부학적인 분석으로 제작한 모델링을 바탕으로 눈, 코, 입의 위치를 잡고 근육과 연골 조직, 피부 등을 입혀 얼굴의 형태를 재현해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분들의 얼굴 색이라든지 피부결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등등은 옛날 분들의 뼈를 통해서는 분석하고 결과를 알기가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진행했던 임당의 옛 사람들 몇몇 뼈에서는 이런 얼굴 표현형 유전자형의 점술들이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피부색이라든지 머릿결에 따라서는 얼굴의 모양 등에 대한 정보들을 추가로도 얻을 수 있었어요. 최신 기술로 밝혀낸 우리 조상님들의 모습 정말 신기하죠. 그 밖에도 고인들의 뼈는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요.
키와 성별, 나이는 물론이고 갖고 있던 질병의 흔적까지도 뼈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대퇴골 하단부인데요. 여기에서는 퇴행성 질환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충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나먼 과거와 현재의 삶을 연결하는 임당 유적의 유물들. 계속되는 발굴과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고대 압도국과 우리 선조들의 비밀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질병의 흔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할 예정이고요. 다가오는 9월에는 특히 이 질병의 흔적들을 모아 사람뼈로 본 옛 사람들의 질병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준비 중입니다. 이 질병의 흔적들과 그리고 옛 사람들의 생활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경산 일대에서 독자적인 위세를 과시한 고대 국가 압도국. 그리고 그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임당 유적. 미래를 위해 우리 지역의 역사를 탐구해 나가는 이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